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호주 출신 혼성 인디 듀오인 차임즈는 공식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과 글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는 차임즈가 정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해당 글에서 차임즈는 드리밍이라는 곡을 냈을 때 예전 매체들의 피드백이 들어있는 폴더를 보게 되었는데 당시 아무도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국이 이 노래를 알아보고 아미들에게 이 노래를 추천해줬다. 그래서 마침내 내 음악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대중들은 이 노래를 듣고 인정해줬다. 정국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보컬은 정말 좋은데 음악의 메인 분위기가 내 관심을 끌지 못해요. 미안해요. 정말 멋진 보컬인데 나한테는 멜로디가 그닥 두드러져 보이지 않아요. 프로덕션은 정말 끝내주는데 여기서 보컬 능력은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아요. 보컬 면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별로 주목이 안 되네요 등의 당시 매체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서 정국은 2018년 12월 22일 차임즈의 노래 드리밍을 애플뮤직에서 트랙 스크린샷을 찍어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정국의 곡 추천 이후 차임즈는 유명세를 탔는데요. 해외로 뻗어나가는 정국의 이러한 영향력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정국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방탄소년단 차트 업데이트 계정 K차트 트랜슬레이션스가 방탄소년단 가온 디지털 인덱스 포인트 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탄소년단 곡의 가온 지수를 연도별로 나열하고 합산한 수치를 상위 1위부터 47위까지 순위로 나타냈는데요. 가온 지수 1위로는 2017년 You Never Walk Alone 앨범 타이틀곡인 봄날이 11억 5,900만 이상, Map of the Soul 페르소나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9억 7,500만 이상으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중 방탄소년단 개인 솔로곡에서 정국의 유포리아가 2018년, 2019년 가온 지수 합산 3억 2,740만 이상을 돌파하며 9위에 랭크되면서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개인 솔로곡 중 가장 높은 순위인데요. 유포리아는 2018년 8월 24일에 정식 발매된 이후 7개월간 멜론의 차트인에 음원 파워를 입증했으며 지니 뮤직에서도 100만 이상 청취자 수를 보유하며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포리아, 이거 정말 레전드죠. 유포리아는 스포티파이에서 K-POP 남자 아이돌 최초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현재 1억 1,580만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글로벌 인기를 재입증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미국 NBC 지미 팰런 투나잇 제작진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지미 팰런 투나잇 쇼에 컴백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BTS is back이라며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알리는 포스터도 게재가 되었는데요. 더불어 지미 팰런 투나잇 쇼 측은 여러분의 질문을 원한다, 방탄소년단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보내달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9월 지미 팰런 투나잇 쇼 첫 출연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출연인데요.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미 팰런 투나잇 쇼에 출연해 RM의 UN 정기총회 연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돌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전세계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미 팰런 쇼 녹화 등 남은 미국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귀국하여 신보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4월에는 새 스타디움 투어 BTS Map of the Soul 투어의 막을 올린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18개의 도시 38회 공연을 확정 지었으며 추후에 추가 투어 공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